아, 진짜 재밌었다. 알차고 빡세고 재밌었어. 띵누님 피셜. 인생 여행 중에서 제일 빡센 일정이었다. 라고 오피셜 낼 정도로 삐치기 존나 빡세긴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의 한 3박 5일 같은 개념이었거든. 황희호님도 계셨는데 황희호님하고 친해질 그 기회가 없었어. 일정 끝나고 이동, 일정 끝나고 이동, 일정 끝나고 이동, 이거 약간 반복이거든요. 아, 네. 귀가 지금 되게 걱정하고 가긴 했거든. 수영을 많이 한다 그랬고 비행기도 타고 막한 4시간씩 막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귀가 마탱이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귀가 또 마탱이가 갔네요. 우선은 1일차 때는 인천공항 집합. 여자친구하고 같이 갔거든요. 제 여자친구하고 집합을 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분명 새벽 1시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님들. 입국 심사 하는 데가 검사하는 사람이 2명인가 3명이었나 하여튼 그래. 근데 줄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아 진짜 입국 심사하는 그 줄이 진짜 너무 긴 거야. 입국 심사하는 사람은 2명인가 3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기다리는데 한 세월이었어요. 일단 처음에 줄을 섰거든요. 안 보여. 입국 심사하는 곳이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아. 그냥 쫙 멀리 무슨 영어 간판 막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게 뭔지도 몰랐어 처음에. 근데 제 여자친구가 해외를 좀 다녀봤거든요. 줄왜 빨리빨리 안 줄어들고 막 이렇게 난리 피잖아. 잡혀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국 닫고 나하고 명훈이하고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셋이서 이제 갔거든요. 가면서 막 갑자기 명훈이가 자기 사탕 가져왔다고 갑자기 가방에서 줄 꺼내더니 먹을래요? 이러는 거야. 내 여자친구는 먹겠다고 나는 그때 좀 나중에 밥 먹을 거니까 버텨야지 하면서 안 먹었단 말이야. 결국 이제 우리 차례 오고 그다음에 이제 통과하고, 근데 통과하기 전에 나하고 명훈이가 쫄아가지고 그 사람들 영어로 질문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 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이제 예시로 들려줘봐. 영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말하면 된다. 딱 영어 공부 딱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안 해. 입국 심사하는데 얼굴 딱 보더니 했어. 그 로지텍 카메라 알죠, 님들? 그걸로 이렇게 딱 화면 딱 가리키더니 그 얼굴 딱 갖다 대니까 여권 딱 주더라고. 그거 받고 나가고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왔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해외를 왔다라는 거를 별로 못 느꼈어. 뭐 영어 보이는 거 보이고 심지어 한글도 되게 많이 보였어. 공항 문 나가자마자 딱 느꼈잖아. 공항 입구 앞에 여기에 막 바글바글바글바글해. 간판 들고 막그 필리핀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존나 신기해 하면서 막차 타고 이제 출발했거든요. 다들 이제 기내식 나올 줄 알고 안 먹었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졸립인가? 그래 이거 맥도날드도 못 이긴 필리핀 되게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라는 거야. 단체로 이제 졸리비 매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기사님이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30분 안에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외국은 패스트푸드라 해가지고 빠르게 음식이 안 나옵니다.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나오는데 거의 한 15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치킨 한 조각 먹고 그냥 햄버거도 먹고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맛은 우리나라께 낫습니다.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입맛이 맞을지언정 내 입맛에는 그냥 not bad. 가격 대비 괜찮다. 아 그리고 필리핀 가서 느꼈는데 전체적으로 음식이 싸. 319 페소. 와 8,000원도 안 했어? 대충 8,000원 돈으로 스파게티에다가 햄버거에다가 감자튀김에다가 치킨에다가 음료수 두 잔이었나? 싸긴 싸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일정 고래상어 보러 가기. 기사님이 늦었대. 6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이게 차가 막히고 우리가 졸리비에서 좀 늦게 나온 것도 있고 비행기가 늦게 도착한 거 등등 각종 이슈 때문에 늦은 거야. 나 살면서 나 그런 운전 처음 봤잖아. 되게 좁아. 차가 요만하거든. 그차 도로 폭에 비하면은 차가 요만해. 자고 있는데 아무리 아스팔트 도로여도 덜컹덜컹덜컹덜컹 하길래 자면서 깼어요. 깼는데 이제 해가 좀 떠올랐어.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창문을 보고 있었거든. 좀 속도감이 굉장한 거야. 왜 이렇게 빠르지? 덜컹 하면서 막 앞을 봤는데 이만한 차폭인데 이만한 도로에서 추월하면서 막 달리는 거야. 앞에 오토바이가 있거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막 추월해. 나 처음에 잠깬 다음에 꿈인가? 아니 진짜 이 정도로 세게 달려도 되는 건가? 나 내리고 나서 박수 쳤잖아. 어우 베스트 드라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셜록에 일정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합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오셜록에 이제 입장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부야. 고래상어 이 앞에다가 먹이를 던져줘. 얘는 이제 받아 먹고 이제 여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수족관에서 물고기 보는 그거랑 완전 달랐어. 거대한 물체를 봤을 때그 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위화감, 압박감, 막 이게 되게 처음에 크게 왔어. 너무 크니까. 진짜 존나 큰 애가
바로 앞에서 막 먹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확 오더라고. 처음엔 무서웠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멋있는 거야. 너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야, 고래상어 이만큼 앞으로 와 있어. 어, 보여요? 고래상어 너무 우마이하게 봤습니다. 이제부터 1일차 파국의 스토리. This is Canyoning. 자, 이 캐녀닝이 이제 뭐였냐면은 나 캐녀닝이 뭔지도 몰랐어. 이 고래상어 가이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쭉 가서 베이스 캠프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점심 식사하고 일단 띤 누나는 허리가 아파서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 짚라인을 타기 위해 오토바이 2인 1조로 타고 이동. 오토바이 이렇게 있어.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 여자친구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앉았거든. 와, 씨발 꼬리뼈 진짜 작살나는 줄. 아니 뭐 쿠션으로 된 것도 아니야. 이 끝자락이 쇠로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악셀 밟을 때마다 이 통증이, 아 씨발 죽겠는 거야. 악셀 밟을 때마다 으악 하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으악 내가 씨발 계속 소리치고 다녔거든. 와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게 한 10분 정도 이제 이걸 타고 이동했는데, 와 내렸을 때 아니 꼬리뼈가 존나 얼얼해.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짚라인을 타고 캐녀닝을 하러 가기로 합니다. 어 짚라인도 재밌더라. 이게 어떻게 탔냐면은 짚라인을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타요. 매단 상태에서 줄이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내. 근데 밑에 존나 몇십 미터잖아. 이게 산에서 산이니까 이게 밑에가 그냥 절벽이고 낭떠러지야. 떨어지면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눕혀서 태우는데 두 명이서 타는 거야. 두 명이서 제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막 갔어요. 짚라인으로 도착하고 한 10분인가 20분 정도 산을 탑니다.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 계곡 같은 데 이제 도착을 하더라고. 이 캐녀닝이 계곡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면서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거야. 뭐 처음에는 뭐 1m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뭐 10m까지 막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점프는 다 했어요. 유격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 유격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거의 뭐 유격이었어. 유격 타잔 점프하는 데 있어요. 막 줄 사람 매달려가지고 계곡으로 슈우 이동해가지고 점프하면서 이렇게 봉상하는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있었어. 아 이게 이유가 있어. 몸이 무겁더라. 내 이 손 힘이 내 몸무게를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더라. 다 일정 끝나고 이제 막 이동하는데 제 여자친구가 운동을 조금 했던 사람이라 체력이 튼튼하더라고. 나중에 나 여자친구한테 어깨동무하고 나 축 늘어진 상태 나 끌어다 줬잖아. 여자친구 아니었어 나 못 갔어.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 여자친구 이렇게 지탱해주면서 이렇게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다주가 그걸 봤거든. 다주가 보더니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다 끝나고 가는데 둘이 너무 사이좋게 오더라, 부럽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다주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부축하고 있었던 거야.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거야. 여자친구가 막 괜찮아? 괜찮아? 막 해주는데 나는 아 이러고 있었고, 멀리서 다주도 역시 예랑이 예신이 있었어. 아니 그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 자 캐녀닝 일정 끝났다. 이동합니다. 어디로? 드디어 숙소로. 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다들 기절합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동해야 돼요. 근데 일부러 첫날에 일정을 이렇게 좀 빡세게 잡았대. 왜냐? 우리의 목표는 뭐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위한 거였거든. 이제 나중에 깨어보니까 퇴근 시가 겹치면서 좀 차가 딜레이가 됐어요. 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냐면은 비행기 연착부터 시작해가지고 졸리비에서 조금 우리가 늦게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막 쌓이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거야. 계속 미뤄지니까 타이트하게 잡았던 일정이 점점 밀리니까 하나가 통틀어져 묶여나가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우리 저녁 식사가 사라질 뻔했어. 그래서 몸이 젖고 몰골 상태 안 좋고 다 파국인 상태로 저녁 식사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체크인은 언제 할 수 있는데 거기 갔다가 오면은 밥을 못 먹어. 문을 닫거든. 그래서 이 상태로 저녁 식사하러 거기 가가지고 저녁 식사 하는 데를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갔는데, 와 여기 진짜 나 코코넛 쉐이크 처음 먹어봤거든. 거기서 나 진짜 인생 음료수였어. 이번 필리핀 여행하면서 먹었던 음료 중에서 제일 맛있던 게 이거였어. 진짜 원픽이야. 존나 맛있었어. 그리고 음식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토마호크 같은 걸 이제 튀겨가지고 이렇게 나온 고기 있었고, 그 무슨 야채인데 모닝글 뭐시기 하여튼 그 야채가 있는데 그거 되게 맛있었고, 어 모닝글러리 맞아 어 이거 맞아요. 어 이거 맛있더라. 김치볶음밥에다 소세지, 파스타 면에다가 볶음밥, 볶음면. 그냥 저녁을 이제 거기서 먹고 다시 차 타고 이동합니다. 이제 숙소로 이동해요. 숙소로 도착해가지고 체크인하고, 야 우리 끝나고 명훈이 방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할까? 못했습니다. 어 씻고 명훈이 방에서 모이자 해가지고 다들 씻고 나왔는데 이제 진이 빠진 거지. 단톡방 그냥 자자. 어 내일 보죠.
어, 내일 몇 시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밤. 작심하이, 첫날. 이게 하루 일정이야. 와우, 레전드. 자, 2일차 스타트.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고통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모든 인원 어제 있었던 캐녀닝으로 인해 온몸이 팍 다들 막 죽을라 그래 막 아 막 어디 건드리면 막 아 이러고 막 걸으면은 어기저 막 걸으면서 막 좀비 마냥 차에서 내릴 때도 막 다들 막 곡소리 내면서 내려 아 하면서 막 내려 근데 이 상태로 스쿠버 다이빙 짜겠다고?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따르고 이동 아침부터 이제 교육 듣기 시작함. 이론 관련된 걸 최대한 이제 설명 많이 듣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수영장으로. 수영장으로 가가지고 직접 해봐. 그 막 수화 같은 것도 해보고 물안경에다 물 넣고 이제 물 빼는 연습. 오리발 차고 막 하는 거 연습. 그걸 되게 연습 많이 했어. 여기 수심을 내가 유지하는 그걸 되게 연습 많이 시켰어. 어 중성 부력? 맞아. 중성 부력이었던 것 같아.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 숨으로. 숨을 들이쉬니까 올라가. 숨을 후 내뱉으니까 이제 부력이 사라져가지고 내려가. 이게 좀 약간 까다롭더라 처음에 하니까. 어렵더라. 이때 제가 중이염 걸립니다. 수영장 맨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그 부력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겠다고 들어간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퀄라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코를 막고 코로 숨을 훙 하면은 귀가 팽창되면서 이제 그 기압을 좀 유지시키는 뭐 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이퀄라이징을 처음에는 아프기 전에 막히기 전에 수시로 해야 된대. 근데 이 수압이 기압이랑 다르게 좀 세게 온다고 하더라고. 확 내려가면은 좆된다는 거야. 어떻게 됐어? 좆된 거지. 확 내려간 거야. 이거 내려가는 동안 이퀄라이징 이전 안 했어요. 귀가 아파. 존나 아파. 씨. 막 강사님이랑 물속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는데 근데 안 돼. 오른쪽 귀도 이미 불량하면 된 거야. 그래서 올라갈게요. 아파. 올라갈게요 하는데 막 강사님이 이제 나를 이만큼 끌어올려가지고 또 다시 이퀄라이징 해보래. 안 돼. 그래서 그래 넌 가라. 내 여자친구만 내려가가지고 연습하고 왔어. 이제 첫날에 수영장에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하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는 이미 수영장에서 한번 당했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퀄라이징 뭐 하면서 이퀄라이징 하니까 또 잘 돼. 귀가 하나도 안 막히고 물이 또 깨끗하니까 또 재밌더라고. 그래서 막 물고기 막 지나가던 거 보이고 오 야씨 오 베리 굿 하면서 막 첫날에 이제 그걸 좀 아니까 둘째 날부터는 좀 쉬었던 거지 나도. 이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차 타고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고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마사지. 이때부터 그냥 나는 생각이 거의 없어. 좀 아팠거든 진짜. 아마 이때 인스타 좀 보신 분들 알겠는데 나하고 명훈이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하고 그거 찍은 마사지샵 가가지고 거기서 즐기고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했고 그래서 술집 가가지고 술을 가볍게 먹습니다.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알콜 카페인 그 빨간 색깔 뭐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갔죠. 2일차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3일차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론 시험이 시작돼. 시험을 이제 다 이제 합격받은 상태에서 그 마저 다이빙을 횟수를 채워야 이제 자격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3번인가 더 해야 돼서 바다로 갑. 다이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익숙해져. 무슨 급박한 상황이 나와도 그냥 여유롭게 해결되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마지막 다이빙을 할 때 오리발이 빠졌었거든요. 그냥 무덤덤하게 어? 오리발 빠졌네? 주섬주섬 내가 껴. 아 이런 경지에 도달해 진짜. 되게 편하게 잘 즐겼어요. 스쿠버 다이빙이 사람 마음을 좀 되게 편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3일차 때 총 3번의 다이빙을 하면서 자격증이 이제 나왔던 거죠. 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 아 근데 좋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고래상어 보러 입장하는 그 아 맞다! 내가 아까 썰 풀다가 이걸 얘기 안 했네. 이거 도장 찍을 때 가서 여권 보여주면서 그 검사를 하거든요. 그 얼굴 탈까봐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 사진 딱 보여줬는데 적으시는 분이 딱 여권 딱 보더니 유? 이러는 거야. 아 여권 사진은 대머리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건가? 해가지고 모자를 벗으면서 어 예스 이츠 미 하니까 갑자기 막 무서워. 씨. 내가 일단 모자 벗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러는 거야. 씨. 아 맞다. 이때 어떤 거냐면은 다주가 갑자기 나하고 이제 명훈이 둘이 보더니 이너맨과 조개소녀 같다는 거야. 어 그래? 그럼 사진 한번 찍을까?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명훈아 일로 와봐 했는데 명훈이가 그때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였거든. 내가 끌고 와가지고 찍었던 거야. 이거 봐, 표정 봐. 지금 세상 귀찮아하는 이 표정. 제트스키? 잠깐만. 아니 이게 있네? 아 이게 제트스키 탔던 곳인데 이게 지금 명훈이하고 나하고 탔거든? 아 이게 어떻게 찍었냐면은 고프로 이거 손목에 찬 다음에 그냥 꽉 조였어. 그냥 들고 막 씨. 튕겨서 나가야 꿀잼이라고? 아 근데 안 튕겨서 나가려고 진짜 꽉 쥐고 있었어. 아 근데 이게 빵빵빵 뜨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거. 아.
Very good. 미쳤다. 죽을 것 같아. 아, 재밌었어 이거.